대부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8월 26일 수요일 오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도 그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어제 중국에서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하기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 오늘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지수는 아직까지는 아주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소폭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바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먼저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선철 멘토님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어제는 이제 대북 리스크 호재로 인해서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위아래를 상하로 해가지고 한 50포인트 정도 움직였던 자리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지표 회복 전제가 이제 필요한 구간이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작을 하면서 약 한 1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어제 강보합세도 아니고 약보합세도 아닌 조금 모질란 자리 부분인데 그냥 645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로만 본다면 제가 어제 무료방송을 이제 서울경제 런칭을 하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1950선의 어떤 지지라인을 조금 지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오늘도 제가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보다 뭐 10%, 9%, 8% 정도 빠지는 움직임은 약간 보이지만 1950선 정도의 가드라인을 잡고 지수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반등 지표가 지금 나오는지 한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테마의 어떤 입성 부분이나 순환 사이클이 과연 돌아간다면 700선이 과연 움직여주냐라고 이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지만 차트 지표상으로 본다면 650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것도 종가 부분에서 받쳐줘야 앞으로 코스닥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부분도 다 해서 편향하게 다 이제 리스크가 표면적으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지수 부분도 좀 그렇고 약 선물 차트로 좀 잠깐 본다고 하면 자, 선물에서도 지금 어제보다도 약 한 1.75 정도 빠진 자리죠. 그래서 221.3045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 흐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현재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사상 최대 선물을 프로그램을 유입세로 가져가서 어제 반등을 큰 효과로 일어났었는데 과연 제가 어제 종목을 좀 체크하면서 움직였던 자리 부분이 공매도가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종목군들로 좀 많이 남아있고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약간의 반등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 이제 뭐 시작한 지 한 4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맥락으로 좀 찾았으면 하는 그렇게 바람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큰 변동성은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동안의 하락에 비하면 조금 잔잔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워낙에 요즘은 시초가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 계속해서 시장 흘러가는 모습 지켜봐야겠고요. 중국 증시 개장 이후의 상황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현재 업종의 흐름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황민영 멘토님.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0.2% 지금 하락을 출발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종목들은 하락 일단 출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대북 리스크 완화치고는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뭐 현재 흐름상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종목들이 하락 중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IT 종목 그리고 LG전자가 5% 정도 IT 업종에서는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3분기 실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이 현재 동반해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또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유가 자체가 너무나 낮은 수준 안에서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주들은 크게 이제 호재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죠. 현재 SK이노베이션하고 GS 그리고 SOE 모두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중국 쪽에서 지준율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화학주들 대표적인 뭐 중국과 수혜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케미칼과 금호 석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화학 업종 중에서는 OCI도 역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하락세가 좀 크죠. 은행주하고 증권 그리고 보험주 전반적으로 금융 업종인데 지금 증권주의 하락으로 일단 먼저 본다면 뭐 시장이 워낙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0.1%대 지금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증권주는 지수하고 거의 흐름을 같이 하는 맥락 안에서 본다면 증권주의 하락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은행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낙폭이 좀 있습니다. 은행주의 낙폭, 그다음에 보험주도 역시 이제 같이 흔들렸던 부분 자체는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죠. 중국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그리고 미국 쪽도 그냥 혼자서 그냥 금리 인상 결정을 쉽게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은행적으로 보험주는 단기적인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테마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바로 전날이었죠. 남북 협상에 대한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로서 남북 개혁주들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사람들 현재 2.2% 상승 중이고요. 이와 전기 그리고 재룡산업, 삼천리자전거, 재용솔루트 전반적인 남북 개혁주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남북 개혁주 쪽으로 본다면 사실 뭐 이제 이슈가 소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반등세가 좀 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은행주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금융주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수 반등이 또 나오는 만큼 조금 업종들 좋은 모습인데 특히 오늘 남북 경영주가 반등하고 있다고 해요. 이 테마인 만큼 오늘쯤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에서 그동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었습니다. 어제도 5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요. 예, 그렇죠. 선물은 그런데 반대로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월요일이었나요?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선물 매수를 외국인이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수급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은 현재 수급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를 먼저 보면 개인은 여전히 지금 저가 유입세로 549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 약 한 10분 정도가 채 안 됐는데 외국인은 약 47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이 8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도 금융 투자죠. 금융 증권사 쪽에서 97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기금이나 뭐 투신권 쪽에서는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최근에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 쪽에서 순매수 현물로 많이 들어왔던 유입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어떠한 저가 유입세 개인뿐만이 아닌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잠시 넘어가면 코스닥도 여전히 지금 개인들이 26억 지금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약 1억 정도 있는데 이런 모습 일단 뭐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좀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기관도 여전히 지금 21억 정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권 쪽에서 15억 정도 투신권 예, 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 쪽으로 잠깐 가서 본다고 하면 개인은 150억 정도 매도, 외국인들은 480억 매도. 자, 기관이 오늘은 좀 순매수 유입세로 684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까 거래소는 약 한 96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 금융 쪽에서는 선물 쪽에서는 456억 정도 지금 순매수 유입을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화면상 좀 나타나지 않지만 비차익과 차익 거래와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 때 한번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옵션 쪽에서만 본다면 양극화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식 선물로 좀 간다고 하면 여전히 기관이 오늘은 선물 쪽에서 좀 핸들링을 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업종별로 좀 잠깐 가서 본다면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를 순매수 유입을 한다고 했는데 코스피 쪽으로 본다면 제조업 쪽과 금융, 전기, 전자 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순매수 유입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현재 매도가 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 쪽에서 297억 정도 유입세가 지금 들어와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리도 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현물 순매도와 공매도 부분을 정확히 포지션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 시청자분들께서 좀 포지션 보고 가시고요. 자, 기관으로 잠깐 가서 보신다면 기관들 기관 쪽에서도 약 한 46억 정도 제조업, 운소, 장비, 유통업 순으로 해서 지금 매도가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 중간에 상하로 50포인트 정도가 움직였던 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서 약보합세로 184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도 계속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란불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순매수 유입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좀 보여주고 있고 자, 뭐 중국 쪽하고 뭐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려도 글로벌 위기에 우리나라 이제 대북 리스크까지 이제 호재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코스닥 쪽에서 이제 테마주, 경업주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인다고 보이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떤 합성 시너지 효과를 가야 되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손실이 크다고 하면 지금 이런 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만 조금 체크포인트에서 가시면 오늘 업종 업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급 상황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조금씩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어제도 출발할 때는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결국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지금도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만 30전이 하락한 119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90원과 1192원 3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90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7% 이상 급락한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와 기준율을 인하했고요.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진정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전일에 비해서 낙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 보였고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반등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 증가에 따라 형성된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가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낙폭을 키운 점은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다시 약세를 보는 가운데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등하면서 뉴욕 외환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화와 원화와의 관계는 여전히 탈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이 120.39엔까지 상승하는 사이에 달러원 1결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75원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후 뉴욕 증시가 낙폭을 키우는 사이에 달러엔은 118엔대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만 달러원 1결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92원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뉴욕 역외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장이 개장된 이후 달러엔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달러엔이 118엔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볼 때 달러원은 반대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불안에 따른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역성금 수요를 유발하면서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요. 다시 위험 회피가 강화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인민은행이 취한 조치가 얼마나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뉴욕 증시나 미국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엔 등이 모두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위험 회피 장세가 다가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달러원은 9월 초순경에 1225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88원에서 1198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도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위험 회피가 일시적으로 진정되고 있다는 상황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간 KA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태팅주 알아보는 돌발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김서철 매토님께 두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홀딩스와 오늘 삼위각기가 눈에 띄는데요. 하림홀딩스가 네. 일단은 인수합병과 지배구조 이슈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삼위각기가 또 중국 마케팅 활동 기대에 강세 보이고 있다고 네. 해요. 두 종목 살펴주시죠. 예. 하림홀딩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하림홀딩스와 지금 삼위각기를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는 종목인데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바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림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펜오션을 인수를 하면서 지배적인 구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건 분명히 이제 나타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가 합병한다는 또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림홀딩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구조로 갔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2분기,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연말 기준 매출액 대비를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찰을 해서 좀 보셔야 될 텐데 차트 보시면 지금 어제도 제가 사실은 이제 런칭을 하면서 무료 방송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역별 상태에서 5일선이 과도하게 내려지는 음봉이 발생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고 또 이제 역별 상태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도열되는 자리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갭 상승을 했어요. 하림홀딩스가. 그렇다면 이런 갭 상승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올 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 또 과도하게 빠지면서 과도하게 오르는 갭자리는 분명히 메꿔주면서 오르고 내리고를 순환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림홀딩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배적 구조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한 5,100원대를 좀 목표 주가로 좀 설정을 해서 보는데 최저가까지는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아무리 뭐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빠지면서 하림홀딩스가 같이 연달아 이제 하락률이 보인다고 하면 이 자리고를 전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전전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펜오션을 인수를 하면서 그런 자본금 대비에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려도 연말 매출액 대비를 좀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펜오션으로 앞으로 하림홀딩스가 끌고 가는 역할이 어느 정도 지배 구조적인가를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하시면서 하림홀딩스 오늘 돌발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오늘 장중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위각기로 바로 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삼위각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국의 시장성이죠. 중국의 시장성. 특히 이제 중고가 점유율이 17%에서 약 21% 증가를 하면서 약간 호조세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러브콜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 위축 반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기사가.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부유층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유한 나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악기도 가르치고 저 또한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아노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의 약 한 15배, 20배까지 가까운 그런 점유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각기가 중국 시장에서 어느 좀 모멘텀이나 펜더멘탈이 좀 가능하다면 지금 현 구간 차트를 보시면 3,900원 자리에서 저는 2015년 7월 20일 날 나왔던 6,420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는 약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수가 코스닥과 코스피가 계속해서 연달아 하락하면서 모든 거의 1,900개 회사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좀 주도주 역할을 했던 몇 가지 종목들을 빼고는 차트가 계속해서 음봉을 내리면서 지금 하락 국면으로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삼위각기가 계속해서 연달아 연 3일째 지금 상승률을 보이면서 5일 이동평균선과 최소한의 기준선 선행 스팬선에서도 일목균형표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양호한 모습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아시는데 이 부분만 체크포인트로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최소한 한 4천 단기적인 거죠. 한 4,800원대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2분기 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어요. 44% 정도 감소를 했고 매출액 기준은 약 한 402억. 17%가 증가를 했죠. 전분기보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4억 흑자를 냈는데 약간 금액은 작다라는 거예요. 금액은 작고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연말 매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삼위각기까지 좀 살펴보시고 돌발 종목에서 지금 하림홀딩스와 삼위각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는 다 모양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 구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섹터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관찰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긴 90년대였나요? 저희 어릴 때도 이 집집마다 피아노 하나씩 사는 게 또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피아노 시장의 매력이 커지면서 이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는 삼위각기 계속 지켜보시고요. 이 패노션 인수 시너지 효과가 있는 하림 홀딩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민영 멘토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페이가 흥행할 거라는 조짐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크게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자, 관련주로는 아모테크와 한국정보통신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그리고 탑픽주는 무엇인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강하게 계속 올라왔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하락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뭐 눌렸다가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죠. 관련주로 본다면 라운시큐어나 이제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트, 정보통신, 유비벨럭스, 뭐 코나이, 아모텍,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이제 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신제품 출시, 즉 이제 갤럭시 노트 5 출시와 함께 맞물려서 전자결제 관련주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하고 함께 같이 삼성페이 관련주들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대장주로 꼽히는 건 뭐 다들 이제 뭐 항상 얘기를 했듯이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NFC 관련 모듈을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들이 또 있는 그런 업체 중에서는 아모텍이 좀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로 본다면 사실 이번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5의 출시 이후에 어떤 뭐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얼마나 팔리는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이번에 NFC 관련주들이나 또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들을 묶어본다면 결국은 핀테크 쪽으로도 같이 이제 또 묶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모멘텀 자체가 만약에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삼성페이를 통해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또 핀테크 관련주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 5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 사실 과거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 후에 거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던 그런 제품군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화면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갤럭시 노트 출시 이후에 갤럭시 노트가 또 시장에서의 뭐 큰 실적을 또 견인했던 그런 이제 그 메인 제품으로서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페이 관련주도 그렇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침체되어 있던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같이 이번에 신제품 출시 효과를 한번 또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삼성페이 관련주지만요. 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그래도 갤럭시 신제품 판매에 따라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 대장주 아모텍과 관련해서 핀테크 관련주까지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 하셨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통신이요. 수주 증가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현대통신이 사실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기엔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해 있어요. 오늘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3.2% 정도 그런데 모멘텀을 품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죠. 현대통신의 수주 잔고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뭐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2천억 원 정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일단 1분기 정도의 실적을 봤을 때 2015년도 1분기 순이익이 20억 정도 기록하면서 이제 지난해 뭐 절반 수준은 아니지만 30-40% 정도의 수주를 이미 이제 달성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실적적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를 했고 일단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분명히 실적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현대통신의 경우에는 통신 관련 업체 쪽에서 이제 보면은 스마트홈 솔루션을 또 구축하는 그 업체이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핀테크 관련해서도 또 같이 연결고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통신의 경우에는 이번에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일 거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페이에 대한 효과들로 인해서 핀테크 관련주들까지 한번
묶여서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4모니터까지 관련해서 이제 묶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핀테크 관련주와 사물인터넷 관련주까지 같이 해서 현대통신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철 멘토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유아용품주가요,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이 유아용품주라면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예,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동안 사실 중국의 기대감과 우려감에 크게 조금 움직였던 종목인 것 같은데, 예. 이 어제의 금리 인하, 그리고 지준율 인하에 조금 호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아가방 같은 경우는 보령과 함께 테마주로 속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실적보다는 먼저 주가가 움직였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어떠한 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유아용품 부분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좀 선반영이 됐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 시작하면서 우리 황민용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테마군, 테마 업종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시황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안 좋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업종 업황을 테마주를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지션 정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윤곽을 갖고 좀 본다면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약 18% 정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중국의 어떤 유아용품 시장은 굉장히 계속 선호가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지인분도 바이어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남양유업 있죠. 남양유업에 있는 그런 분유를 한 1억 개를 주문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만큼 아까 삼위각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생활권에서 어느 정도 부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어떤 부유, 일단은 한국 제품이나 어떤 그런 물품들을 좀 선호적으로 간다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지금 뭐 아가방, 보령 같은 이런 지금 유아용 용품들을 단기적인 수급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조종장이 다시 한번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들은 무조건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꺾이고 내린 구간에서 한번 설정을 잡고 한번 움직이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포지션 전략도 오늘에서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일단 이 중국 관련 유아용품주 일단은 테마성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김선철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IB 월드와이드 이 종목 스포츠 마케팅 등을 다루고 있는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 종목이 그렇죠. 예. 오늘 국내 양대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인 SM엔터와 예. 전략적 제휴를 결정했다고 해요. 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IB 월드와이드를 잠깐 차트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지금 보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의 지수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 국면으로 왔을 때 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모습은 좀 안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지금 오늘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많이 오른 모습이 좀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 정도 올랐죠. 지금 SM과 지금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으면서 어떤 마케팅 구조적으로 지금 움직인다. 그렇게 좀 나오면서 했는데 앞으로 그래요. 뭐 IB나 지금 엔터 SM 같은 경우는 국내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IB월드도 일단 스포츠 그리고 이제 SM도 엔터 쪽인데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앞서 유아용품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뉴스는 다 기사가 뜬 거예요. 예, 보도는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현혹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좀만 본다고 하면 지금 전적 고점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울타리를 지금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양상의 모습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만 어느 정도 좀 체크 포인트로 간다고 하면 IB 월드 와이드 에서는 지금 최고점도 한번 더 넘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성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갭자리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해서 가신다고 하면 지금 어떤 호재나 테마성으로 간다면 IB 월드와이드도 좀 괜찮다. 대신에 이런 부분에서 좀 수급적인 부분 일단 호재는 있지만 좀 그 부분만 좀 체크 포인트로 해서 가시면 오늘까지도 이 종목 가지고도 한번 핸들링할 수 있도록 관찰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B 월드와이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동안 주춤하던 자동차주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 안 가던 업종이었죠, 자동차주. 요즘은 다시금 환율 수익 기대감에 더해서 신차 효과까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안 가던 돌발 종목이 한 개 더 있죠. 바로 LG전자가 현재 외국인 러브콜에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황민영 멘토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자동차주 중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있죠. 현재 현대차가 2.3% 반등 나오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에 2.9% 역시 이제 비슷한 흐름 안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일단 보게 되면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환율에 대한 효과로서 이제 워낙 약세죠. 워낙 약세에 대한 수혜주로서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환율에 대한 효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시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부각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사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1.8%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판매량이 둔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서도 이제 판매량이 좀 감소했던 부분 자체가 자동차 업종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지금은 결국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 안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업종 그리고 종목 안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멘텀으로 본다면 이제 기아차 뭐 두 기업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기아차가 좀 더 있겠죠. 왜냐하면 주력 제품이었던 이제 K5 신차 출시가 되었고 그다음 그런 효과 자체가 기아차의 뭐 실적 개선으로 보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죠. 바로 이제 투싼하고 아반떼인데 이게 2016년도에 출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아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어떤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으로 두 기업을 나눠서 구분지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효과 자체는 뭐 크지 않을 거라고 일단 전망이 되는 가운데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차별화시켜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LG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역시 이제 4.5% 정도 오늘 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고점을 보게 된다면 한 6.3%까지 올라섰는데 중요한 건 LG전자 쪽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에요. 역시 TV 쪽에 대한 뭐 판매 증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자동차 업종하고 LG전자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기대감일 뿐이고요. 뭐 보통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에 대한 출하량 증가 이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현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의 경우에는 LG전자하고 이제 뭐 TV 쪽에서의 판매량을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뭐 과정 안에서 본다면 사실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보다는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수급 특징도 기관 쪽 수급 특징하고 좀 다르거든요. 기관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LG전자 역시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뭐 지금 삼성전자를 고전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얼마나 고전하겠습니까? 그래서 TV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한번 과거에 이제 찾았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TV 시장도 역시도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LG전자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만 원 정도 수준을 목표 주가로는 일단 볼 수 있겠지만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는 지금 LG전자 의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불안한 만큼 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은 자제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LG전자까지 사실은 코스피 대형 주도주였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지난 상반기에 이 종목들이 상당히 주춤했었는데 이제 좀 반등하려는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조금 더 주도주가 계속이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도주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
하고 나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주도주 또는 주도업종이라고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선 건 아닙니다. 이제 거래소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1,300억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매도 물량 자체가 사실 뭐 단기적인 자금이에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자금 자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 쪽에서 일시적인 그 자금들이 지금 유지타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나 주도업종이 보일 만한 그런 시장에서의 하락에서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 뭐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이런 종목군 자체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뭐 시장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글로벌적인 그 대외적인 악재가 조금 수그러드는 그 시점에서 시장이 또 강력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뭐 주도주 이런 패턴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수급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LG전자 주도주라고 보기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선철 맷돈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행주가요, 아까 업종별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렇죠. 이 장중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다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호불호는 있습니다. 네.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은행주를 좀 비중학대로 좀 양호한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추천을 좀 강력히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신한지주 쪽으로 한번 좀 포지션을 한번 잡고 좀 한번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려고 종목 추천도 한번 생각을 했던 종목이 신한지주였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52주 신저가까지 지금 나오면서 국민은행 KB금융까지 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의 조금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종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이클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한 구간에 대해서 업종을 가지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 특히 앞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황민용 멘토님께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또 전기전자 IT가 안 좋을 때는 은행과 금융 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전체적인 종목군으로 간다고 하면 꼭 굳이 은행주들을 나쁘게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업종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약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장 중간에. 또 이렇다가 또 기간이 갑자기 순매수로 유입세로 장 중간에 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나쁘게 좀 단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업종군의 사이클 효과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은행,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금융 5대 그룹 은행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과연 계속해서 실적이 나쁘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신한지주 우리은행 같은 거 이런 은행들을 좀 봤을 때는 과감한 포지션을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굉장히 지금께서 양호한 실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장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요. 이런 구간 역발상적인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유 없이 지금 빠지는 부분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지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포커스 맞춰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고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 업종들이 오늘 조금 신저가를 찍은 종목들도 있지만요. 마냥 나쁘게만 보기보다는 역발상 측면에서 조금은 더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을 좀 보는 동안요. 우리 시장이 또 괜찮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먼저 황민영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불안한 반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불안한 반등이라고 표현을 한 건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올리는 그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현재 1,400억대 무려 9시 39분인데요. 1,000억 원 이상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187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물론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외국인들은요, 단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의 일부, 단기 자금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단기 자금 이탈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뭐, 현재 시장을 9월 위기설이라는 그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는 만큼 사실 섣부른 그런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매년 이제 말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9월 위기설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G2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 미국하고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 쪽은 경기 부진에 대한 리스크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이겠죠.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뭐 무리하게 지금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길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이제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먹을 거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가 중기 또는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우고 들어가시는 전략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일단 중요하고요. 포지션을 구축할 때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지만 오버나잇은 내일장으로 이제 밀어서 뭐 하루 동안 더 연결고리 짓고 이제 다음 날에 오늘 사서 내일 정도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째 반등하고 있지만 불안한 반등이다. 외국인이 벌써 천억 원이 넘게 팔고 있다는 점이 불안한 점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일단 요즘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을 보다 면밀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선철 멘토님은 어떤 전략 가져오셨나요? 일단 어제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그래요. 좀 은행주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주도주의 사이클 역할을 변화 과정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1,541억 정도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선 20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선물 지수 쪽에서도 지금 약 1,400억대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에서도 21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주도주의 역할이 어떤 거냐. 이런 사이클 구조로 그 변화를 좀 봤을 때는 업종 업황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오늘 사실 LG전자가 오른다는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KB금융이 신저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으로 가지 않냐. 저는 사실 은행주들이 앞으로 지수가 다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래요. 조선주, 여행주들은 원유가 오르고 내리고를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업종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키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주도주의 역할이거든요. 어떤 종목군들의 섹터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또 테마군들이 어떻게 뭐 바이오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정확히 모습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오늘장만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현물도 매도가 계속 증가하는 대신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공매도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주도주는 공매도가 많이 있으면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키포인트로 잡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만나는 날까지 한번 정확히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사이클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주도주였던 종목 외에도 앞으로 이끌어갈 섹터들 관심 가지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그럼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IT 쪽으로 좀 관심을 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IT 쪽으로 좀 하고요. 이제 조선주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원유 부분이나 이제 지금 실적 기대가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어느 정도의 증시 호황이나 경제 지표가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 이런 업종군들이 한번 시장에 큰 역할이 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IT주와 조선주들 섹터 조금 더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했고요. 시간대는 2시부터 4시입니다. 장소 일단 말씀드리면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 지하철역으로 이제 2호선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룡 포스트타워 2차입니다. 2차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요. 대릉 포스트 타워가 보입니다. 거기 2차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연에서 여러분들 뭐 시장에 대한 불안감 많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다 짚어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현명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 공개 방송 대릉 포스트 타워 2차 2층이라고요. 네,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0.81% 상승해서 1,86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좋은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2% 넘어서 65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상승 반동 지속 시 반도체 장비와 이 제약,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주셨고요. 메리츠중금증권 정영훈 과장의 의견은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 증시 반등 국면 예상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의 의견입니다. 수출 관련 대형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는요. 이 중국 금리 인하 긍정적인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장비와 제약 바이오주가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 주신 분이죠.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섹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일단 뭐 다행스럽게도 어제 상당히 좀 뭐 그 급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제 한 줄평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추세 전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동안에 낙폭을 키웠던 그런 매도 물량 공세는 한풀 꺾였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셀트리온이 뭐 시총 1위 종목이 14% 급등이 나오면서 뭐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제약 바이오 쪽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오롱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영인프론티어, 바이넥스, 뭐 HLB 뭐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SK그룹에서 그 46조 원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주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익 IPS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그 지수 상승에는 이런 그 업종군들의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그 식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또 지준율도 50bp 인하를 하는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중국 내부적인 그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지금 증시에서 중국 증시에서 좀 효과가 나타날지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가 오픈되면 이제 상당히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중국이 만약에 오늘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보다도 사실 중국의 경착륙 문제, 중국 경제 위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 그 악재로 하락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최근 들어서는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를 한 이후에 한 2주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서 한 1경 정도의 시총이 날아갔습니다. 1경. 예.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숫자 단위인데 그만큼 중국 그 경제 문제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로 다시 넘어와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8월 들어서 지금까지 오늘이 뭐 8월 20, 뭐 거의 이제 마지막 거래일 뭐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3조 2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1,700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250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렇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매도에 대한 공세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외국계 매도는 어떤 미국계 자금보다는 유럽계, 특히 이제 영국계 자금 매도가 상당히 좀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그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그런 우려에 의한 그 매도는 아니었고, 공매도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상당히 좀 언페어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들이 공매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 공매도에 의한 인위적인 낙폭 플러스 금리 인상, 게다가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덮치면서 세 가지 악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뭐 이제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거치고 나면 어쨌든 지금이 나중에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이 예를 들어 1000포인트 간다. 예, 지금이 상당한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거를 나중에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기는 항상 그 기회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 뭐 서서히 그런 서막이 좀 비치고 있다. 좀 이 정도로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추세 반등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큰 폭의 매도 공세는 꺾였지만요. 아직까지 이 오늘 반등이 추세 전환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과 투자 전략 잡는 시간 잠시 후에 바로 가보겠고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클로징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강연회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우리 서울경제TV 멘토 8명이 함께하는 하반기 전망 강연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요, 하겨울역 1번 출구 그리고 SETC 컨벤션 국제회의장이고요.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 8명의 멘토의 투자 노하우 그리고 시크릿 종목까지 공개할 예정이라 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